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의 부동산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앞쪽에 보이는 산세와 그리고 인근의 계곡이 어우러진 숲세권에 안착한 평당가 급매로 인해서 평당가 10만원 가격이나 된 토목공사 완료된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앞쪽에 보이시는 토지인데요. 지금 옆쪽으로도 저희 토목공사 완료된 토지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총 5필지 중에 3필지는 매매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시는 주택 같은 경우도 모두 매매가 완료된 상태다. 남은 2필지 급매로 인해서 사장님께서 털어버리기 위해서 평당가 10만원 가격이나 된 매물이다. 총 금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쪽도 숲세권에 안착했지만 앞쪽으로도 지금 현재 산세가 절경이다. 절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앞쪽으로 보시면 도로 보이실 건데 주도로 300m 그리고 혁신초등학교가 차량 5분. 그리고 계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가시면 도로에서 한 차량으로 3분, 4분이면 들어오시는 길에 그냥 계곡들 물이 넘쳐난다. 넘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에서 오시는 6번 국도 같은 경우가 차량 9분 거리에 있는 입지 좋은, 설 접근성 좋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토지 앞쪽에 보시는데 보강도가 굉장히 높게 쌓여져 있다. 그리고 옆 필지 나와 있는 필지 같은 경우도 보강도가 굉장히 높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망권은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앞쪽으로 올라가서 보시는데요. 총 2필지 총 173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평당가가 75만원, 1억 3천만원이고요. 매매가가 지금 현재 옆 필지 같은 경우는 알당이 127평, 도로 20평에서 202.7평에서 매매가가 1억 5,200만원. 금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 필지, 이쪽 필지가 지금 현재 173평인데요. 앞쪽으로 가시면 지금 현재 뒤쪽에 산세가 어우러졌지만 이렇게 자연석들로 해서 쌓여있다. 뒤쪽에 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이 필지 같은 경우 올라오시면 지금 현재 알당이 158평이다. 그리고 이쪽 옆에 같은 경우는 저쪽에 텃밭 같은 거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 필지는 판매가 완료된 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부 때 앞쪽에 있는데 이쪽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조망권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필지 지목은 임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바로 집질 수 있는 토지다. 시골 땅에서는 최고의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산세라든지 모든 게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토지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골 땅에서 최고인 계획관리 지역도 있지만 이쪽에다가 저쪽 필지에다가 사장님께서 지하수까지 시공해 놓으셨다. 그래서 공동 지하수, 집 바로 안 지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하수 저쪽에서 끌어서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시면 우수 시설 해 놓으셨고요. 이쪽으로 전봇대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전기인입 가능하다. 바로 가능하다. 오시면은 정화조 정도만 파시면 된다. 가격 메리트도 높지만 모든 시설도 거의 완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제가 와 있는 곳이 용문 망릉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 이쪽 앞쪽으로 나가시면 차량 한 3분 정도만 나가시면 아무래도 조연리인데요. 지금 현재 시세를 보시면 그쪽 같은 경우 평당가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온다가 그렇지만 저희 토지 평균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73평 그리고 202평 평당가 75만원에 나온 초급매 토지.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자, 산세와 계곡 찾으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